전라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위험지역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4일 광양 옥곡면의 급경사지 위험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양 옥곡면 신금리 현장은 지난 2009년과 2018년 급경사지가 붕괴돼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5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태풍으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가을 장마까지 시작됐다며 과할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재산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